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 개수들 아버지 이름 불러달라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여 독생자 피를 발라서 피로서 말씀을 먹여서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안식해서 같이 살자고 약속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하시니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정확하게 본문대로 연대를 따라 이루셨나이다. 이제 세계는 캄캄하게 밤중이 되어서 사탄을 따라서 사탄이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 천주교 교황이 예수는 사탄을 따랐고 세계적으로 공개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잠잠히 잠을 자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에덴에서 뱀이 온 세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되기 때문에 시간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외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이 마귀를 잡는 말씀이요 영혼을 잡고 예수님 왕국 건설이니 목숨 바쳐 죽든지 살든지 기록된 대로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허락받은 마귀 영의 세력이 우리 속에 선악과를 작동시켜서 패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신경질적으로 사는 것이 막을 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아침에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7장은 재앙시의 사명자의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는 아모스에게 1대1로 아모스에게 보인 말씀을 지금 이룹니다. 2700년 전에 기록했지만은 왕이 풀을 뵌후 왕은 예수님밖에 왕이 없습니다. 풀을 교회를 갖춥니다. 풀은 초장. 이게 계시록 8장의 예언인데요. 풀을 뵌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그 계시록 8장은 풀을 베는 것이고 나팔 4개는요. 황충이는 9장에서 다섯째 나팔에 나와요.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지금 황충이가 얼마나 용의 새끼인데 힘이 센지 교회를 다 박살내 버려서 지금 세계 교회는 황충의 건세 들어가 버렸어요. 나팔 5개 보니까 나가망치로 40년 동안 러시아의 교회를 박살냈고 지금 평화공정 거짓 정책 WCC는 영적으로 흑암이 빠졌는데 흑암이 세계를 덮은 지가 57년이 됐어요. 58년부터 지금까지 57년 동안 붉은 용이 공산국가 거짓 선지를 통해서 세계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천주교의 교만한 프란체스카 교황이 예수는 십자가 실패야 끝났다.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루시퍼다. 이걸 미국 가서 외치고 전 세계 신문에다 놨는데 아무도 이게 틀렸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흑암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들어보니 잘못됐죠? 확실해요? 그럼 왜 가만히 떠들어야지? 응? 그래서 이거 전한 이거 응? 이 계시록 9장이 오늘 우리 시대인데 황충이 나와 지금 황충이가 교황권이 황충 교황권이에요. 귀신이 점령해서 완전히 옛날 뱀 그대로 하와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파 때 같이 오메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마귀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역사가 귀한 줄 알잖아요. 그 계시록 8장 좀 보고 갑시다. 자, 이게 왕이 풀을 뱄어요. 이 왕이 6장에서 흰말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기고 또 이길 때 문제가 이제 3절에 붉은 말이 나왔잖아요.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잖아요. 그것이 본론이 8장 7절이에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 피는 혁명을 가르쳐요. 생명, 피가 섞인 우박은 재앙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삽이고 이것이 이제 1917년도 10월 17일 내린 스탈린이가 낙하망치 들고 기독교 부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 수목은 나무거든요. 그 풀이나 나무나 식물이거든요. 수목의 3분의 1도 5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5사위더라. 여기 나팔리 얘기거든요. 12절까지가 이게 이제 첫째 천사 나팔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입니다. 혁명의 불길. 노동자가 일어나서 부자를 죽이고 노동자가 정권을 잡는 것이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 포퓰리즘, 볼셰비키 혁명, 무산대중이 부자를 쫓아내고 정치하는 것이 스탈린 정권이에요. 그래서 붉은 땅, 붉은 말, 응? 붉은 공산당 나왔어요. 풀을 뱉지요. 다 탔어요. 5천만 명이요. 중공에는 8천만 명. 김일세가 한국에 와서 6.25때 400만 죽였어요. 근데 구장 보세요, 구장에. 자, 이제, 풀을 뱉으면요, 분명히 풀이 움이 돋습니다. 이 식물은 자리면 분명히 순이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사도관이 보니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예, 떨어진 정권. 공산당은, 두번 역사해요. 낙하망치로, 타도적으로, 스탈린 정권. 그 다음 두 번째는 훌초프 거짓말 정권, 평화공존. 이게 58년부터 정황생말 시대인데, 그게 7절, 8장 7절서 12절까지는 붉은 말 시대, 붉은 말 시대. 그래서 첫째 나팔은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거예요. 중공도 중국 그렇죠? 월남도 월명하고 싸웠죠?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이 싸우죠? 그 다음 둘째 천사 나팔은 사회 혼란의 불길이에요. 아, 공산당 적이 나오니까 세상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0절에 셋째 천사는 교회 혼란. 교회가 이제 어지러워요. 혼란이 와요. 그 다음 넷째 천사는 악의 발전기. 12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독수리가 가면서 하가 세 군데 그랬죠? 그 첫째 하가 9장인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보니, 요한이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훌초프요. 8장 7절은 스탈린이고, 9장은 훌초프 계율 정권인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서 일곱 머리 10불 짐승, 그 일곱째 머리 8지방이 나와요. 17장 짐승의 비밀을 보면요. 근데 그것이 일곱째 머리 속했다 했어요. 아, 제가 무저갱을 여니 지옥을 열었어요. 지옥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어둠과 빛이 나누었어요. 어둠은 지옥이고 빛은 하나님이요. 그 무저갱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창조 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어둠의 주관자다.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면 빛이고 역사 안 하는 곳이 어둠이에요. 그 아담의 가정에 어둠 뱀이 들었는데 뱀은 어둠의 주관자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가인은 어둠의 주관자 따라가고 아벨은 하나님 따라가고 한 집에서 선악이 갈라져요. 그 종말에도 계시록 9장 따라가는 이 천주교 WCC, KNCC 협상은 꼼짝없이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응? 그래서 떨어진 별이 지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이거는 미혹시키는 연기입니다. 테스트.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분노잔을 맞았어요. 이게 진짜로 믿는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를 만든 것을 시험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키나 못 지키나 알아보려고 뱀을 아주 간사하게 지혜롭게 거짓말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뱀을. 천사 타락이 아니고 마귀가 뱀이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고 우리 대적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꼭 신론에 대해서 이원론을 말해요. 이원론. 마귀도 원래 있었다. 통일교, 또 전도관. 모든 이단들은 마귀가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 아담 전에 또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 바깥에 나가면 마귀요. 거짓말입니다. 성경만 하나님이 이루시지 성경 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왔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를 나요. 어두워졌다. 이것이 세상이 밤낮이 아니고 영적 밤입니다. 영적 밤. 이 58년부터 다섯째 날 8일 청황색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에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피하는 방법이 아모스 7장이에요. 다림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인데 계시록 9장에는 인이 다림줄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 중합니다. 자, 8당 7절가 반대죠. 8당 7절은 푸른 풀 뱉지요. 수목을 잘랐지요. 3분의 1을. 근데 58년부터 홀초풀은 평화공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만히 세워놓고 사상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WCC 단체입니다. 용의 지배를 받자. 용이 하나님이다. 누수프가 하나님이다. 도대체 교황이 어떤 사람이요? 네, 인터넷에 뽑아서 저 복사해놨어요. 뒤에요. 교황의 말을. 갖다 보세요. 무슨 말 했는가? 예수가 실패했대, 십자가에서. 이게 마귀요, 성령이요. 마귀죠. 성령은 그말 못하지요. 그러면은, 푸른 풀 수목을 가만히 뒀다는 것은, 우미뒀다, 우미뒀다. 1917년부터 풀을 뱉는데 아모스 7장 1절 2절에서 우미뒀다. 그런데 황충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모스가, 이렇게 야곱이 미약한,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미약한 야곱에게만 다른, 여기 인을 줬어요. 하나 인을. 학계에서 2장 수르밥 인. 철장 건세. 다시 연 세일. 자, 각종 수목을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해서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 모양에 대해서. 이 공상당 특공대들인데 그 8장에서 나팔 4개 불 때는 풀을 다 베고 나무를 뱉는데 교회를 말살시켰는데 9장에서는 교회를 세워놓고 사상만 뺏어가는 게 미혹받지 말라. 협상주의. 그거 아담 회화가 하나님 형상인데 뱀의 말에 끌려갔다. 그게 알파, 지금 오메가. 그 계시록이 결론인데 9장에서 악마 득세, 다섯째 나팔에 주님 재림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치고 그 다음에는 입맞은 자가 증거 마치고 공중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본문에 아모스 7장. 자, 2절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보는 게요. 왕이 풀을 뱉잖아요. 1절에서 다시 우미 돋아요. 주께서 황충 지었어요. 황충이 지도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황충을 내쳐보냈다. 그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어 쓴다. 그 말이요. 옛뱀도 쓰고 용도 쓰고 공상당도 쓰고 애굽도 쓰고.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 세계는요, 수르바벨만 남아있지, 전부 바벨이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 중앙지단이요. 한 구원자요. 한 보호자요. 예? 고레스요. 지명에 불러서요. 그리고 구약 역사가 전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요즘 목사님들 구약 성경 설교합니다. 그게 나봐 무슨 강의인지 몰라요. 그때 그린 있어도 그 정도지. 뭐 동화책 읽는 식이라. 말이 됩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는데 그걸 왜 모를까요? 사도는 알면 안 돼요. 사도가 알면요, 선지가 할 말이 없어요. 모세는 율법 말해야 되지, 은혜를 알면 안 돼요. 은혜는 예수 것이라요. 예수 외엔 은혜를 말 못해요. 베드로 바울 은혜 사도요. 오늘 목사님도 다 베드로 계통이요. 근데 사도와는 달라요. 선지 계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용이 지배하는 국가들이 강대국 일곱머리인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고난을 받아요. 재지면 끌려가고 연대만 차면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 400년, 바벨론 70년, 아수르 390년. 그게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왜 끌려갔다 오게 됩니까? 계명을 범하니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까 공의의 심판으로 죽으러 가잖아요. 그 죽고 자손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사 11장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 집으로 오신대요? 어떤 사람 집에 싹으로 와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이새 집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요.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가 재림할 때는 그 뿌리는 신생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일곱 명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16절 보면 이 예수의 왕국 정권은 모세 때와 같다. 출애굽 때와 같다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 갈 때에 그때가 지금 새 시대 가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 우리가 그럼 이 지금 광야 생활인데 법궤를 메야 요단강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가나안 복직하잖아요. 근데 법궤를 안 믿어 그 사람들이요. 왜? 수박 참외 고기가 좋지 법궤는 필요 없대. 법궤는 정말 육신의 양식이 아니거든요. 만나가 양식이고 육신이 재미좋게 살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강약 고기 없으니 하나님이 고기 줬으면 됐긴데 고기는 안 주고 돌판 식기용 돌판만 주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앞에 놓고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먹어봤던 고기가 생각나서 마늘도 파도 양념도 부추도 고기도 먹고 싶다. 가자 하고 모세가 안 주니까 가서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하려면 아마 새 시대 가야 되는데 계시록 모르니 예언서 모르니 세일을 모르니 이 땅에 2000년 살아오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잘 살고 하고 영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3장에 애굽에 가지 말라. 거기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애굽은 가만 앉아 나합이다. 기생년이다. 가지 말라. 해도 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그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왜 오늘 한국 천주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교황 틀렸다. 탈퇴하든지, 혁명하든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사기치고, 오늘 아침부터 천주교 평가방송 보니까요. 신부가 나와서 뭐 예수만 믿잡고, 너희 조상이, 너희 대장이 예수가 사탄이 했어. 니 사탄 믿잔 말이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연기 혼란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돼요. 막 떠들어야 돼요.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아모스 사명은 지금 황충이 났다. 황충이. 그 황충이 이기는 무기가 뭐냐? 그 7절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다림줄 누구 손에 있어요? 스룹바벨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래 주지 않아요. 딱한 사람은 줘요. 한 사람. 그래서 2절에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지금 세계 교회는요 마귀한테 점령했어요.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요 다림줄이 없어서 잡혔어요. 그 다림줄만 읽고 들으면요 용이 나가요. 마귀가 나간다고요. 지금 마귀 세상이요. 모든 사람이 끄떡하지만 다 마귀가 지배해요. 그 다림줄이 있으면 마귀가 못 잡아가. 그 법이요, 공의 법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풀은 풀 수보고 가만히 두라는 거요. 58년부터는 17년부터는 풀은 풀어 다 뱉는데 스타린이는 훌쩍 평화공존이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악랄하잖아요.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우리 대신 아모스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뭐 어떻게 써? 야곱은 황충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약해서 황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오늘 교회들이 지금 황충 시대요. 예언 시대요, 다림줄 시대인 줄 저는 모르고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듣고 용서하되 방법을 주는 것이 7절의 다림줄 잡아라 그 말이죠.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은 황충이를 이길 수 있어요? 미약한 사람. 그렇게 강한 사람 안 돼. 네로라 하는 유명한 사람 안 돼.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에서 유명한 사람 망한다 그랬죠? 시온에서 보세요.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안일은 뭐예요? 태평가를 불러. 내일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평화공존 말하고 지금 춤을 추고 있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교만한 자요.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게 오늘
해연세지 지도자, 따부시시 교천지교 교황,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6장 6절에 요셉과 반대로 가요.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세상의 부귀향을 누려 좋은 거 다 가졌어.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요셉 제단입니다. 우리는 요셉 교토입니다. 요셉은 환난 풍파를 지나서 애굽의 총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400 이르는 지도자, 선구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갈 길이 구약에 보여진 그대로 고난을 받아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꿈꾸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킵니다. 고센 땅으로. 자, 4절에,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자, 아모스에게 2700 후에 지금 될 일을 보여줬는데,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럼 황충이 지나가면 불심판하요. 자, 불심판은 셋째 하지요. 황충이 첫째 하요. 그 둘째는 수정통치,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셋째야. 아마겟돈 전쟁이 불바다요. 자, 불로 징벌해 가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 계시를 보니, 묵시 보니 이런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아모스 뭐라 합니까?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청하옵건대 원한 기도인데 그치소서. 불태우지 마세요. 다 불타고 죽습니다. 소돔 고모라 보세요. 다 탔잖아요. 아모스는 불심판을 보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불탄 마다 죽어요. 그 불태우지 말라는 기도요. 하매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그 하나님이 아모스 말잘 듣네요. 아모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이 시대 아모스가 선지자지요. 그 선지에게 사명 줬으니 선지를 이루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계시 줬지, 죽이려면 왜 계시 줍니까? 성경은 살리는 책이지요. 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이 구원이고 예수 증거인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구를 대증거해요? 예수. 그럼 교황은 앞으로 뭐 할까요? 불경 들고 나올까? 코란 들고 나올까? 뭘 들고 나와? 명심봉 들고 나올까? 성경 안 하는 이제 성경 못 하는데. 왜? 예수가 사탄이니까 못 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증거인데 성경 설교 못 하면 천주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이 되는데. 캄캄한 앞이 캄캄해. 하와가 뱀 따라갈 때 기분 나빴을까? 기분 좋았을까? 기분 좋았지. 결코 안 죽고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 참 말이요. 거짓말이잖아. 그럼 교황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가 실패요, 성공이요? 성공인데 왜 실패했다 하느냐? 귀신 소리지. 그 교황 머리통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요. 여러분도 귀신 들어가면요, 귀신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영적 전쟁이 지금은요. 그게 여러분 뭘 봤다 할 때요. 눈 감아요. 보지 마세요. 뭐 들었다. 듣지 마세요. 내가 죽습니다. 하와가 뱀이 말할 때 안 들여 사는데 듣고 죽었다고요. 이게 이사야 11장 1절 2절이요. 뿌리에서 가지가 되려면은 듣고 보는 걸 말하면 안 된다 이게요. 졌다 이미. 아담이 졌다 이게요. 넘어졌다. 절대로 눈으로 보고 듣는 거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죽어요. 예? 그 전화도 조심하시고요. 자꾸 마귀 전화가 온다고요. 예? 자꾸 바깥에서 마귀 속에 들어와요. 내 속으로. 그때 딱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딱 잘라버려. 내가 살아요. 그래요. 이거 분명히 황충이 불심하잖아요. 그게 야곱이가, 우리가 야곱인데, 아모스가 대신해서, 하나님, 이 야곱이 미약해서 황충이 불못 이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면 그런 사람만 살려주지. 약한 줄 아는 사람을 살려주는데, 그것이 13만 4천 지렁이들이에요. 여러분 약하지요? 강해요? 엄청 약해요? 마귀 못 이겨요? 그러면 마귀는 줄이,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그 7절 보세요. 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실 때 아모스에게 종말을 보여줍니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은 이제 수직입니다. 아시죠? 줄. 건축하는 사람들 다림줄에다 줄 매가지고 집 지을 때이 집이 바로 섰는지 재보는 거예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이 다니면 잡았어요. 아니, 땅에 계시던 목자로서요, 지팡이 들고 양쳤는데 예수님이 언제 다림줄 잡았을까? 계시록 5장에. 예수님 승천해서 뭐 받았어요? 하나님께. 책 받았죠. 그 책이 다림줄 책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럼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어요. 따라서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다. 뭘 맡겨서? 심판권을. 그렇게 이 땅에 올 때는 메시아를 봤지만은 피를 쏟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자라는 예수가 심판장이에요. 심판.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책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붉은 말의 정체가 8장, 9장인데, 푸른 풀 수목을 싹 베일 때는 공산당 혁명이고, 9장에 악마 덕세 미혹할 때는 거짓말 시대예요. 그거는 교황이나 푸틴이나 이방 종교나 전부 거짓말쟁이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하는데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참말 참말 참말하라 진리만 말하라. 진리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참 포도나무니 우리 돌포도가 접붙어야 되는. 그러면 예수님의 가제가 되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들어도 안 된다. 거짓말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은 못하니 성령이 와서 택한 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삼일체 하시지요. 아담 후손은 다 망했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아요.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택한 자만 피를 발라 유월절 먹여주고 또 오순절 성신 주고 또 한란 때 초막길에 예정된 13하시지만 고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중에 큰 교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흑암을 보고도 말 못하는데 지뢰 같은 야곱이가 다림줄을 봤으니 다림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자, 8절에 내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큰 질문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교인들 보고 너 지금 뭐 보고 있노 하면요 나요? 천주교 교황 보이는데요? WCC 보이는데요? 큰 바벨론이 보이는데요? 푸틴이가 보이는데요? 넌 죽었다. 그럼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을 봐야 살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이면요 그 외에 안 보여야 돼요. 두 개 다 보면 안 돼. 두 주인을 못 섬겨. 쑥물 단물 쑥물 먹으면 안 돼. 죽어요. 단물만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그랬죠? 그럼 다림줄이 스가랴 4장에 누구 손이 떡했어요? 수리밥의 손에. 그게 믿어져요? 우리 재단이 수리밥의 재단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사명이 수리밥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사람이요. 근데 사명의 율법 대표요.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은혜 대표지만은 이 땅에 예수밖에 다 죄인 개수들이요. 그러나 사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지요. 일단 사명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100번, 10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십자가 피를 흘려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요. 문제가 뭐냐? 자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합니다. 사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동방역사 2사 41장 3절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대를 정했습니다. 당신의 일입니다. 그럼 43장 새 일로 신청할 때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주권이지 사람은 고침받고 따라갈 것이지 사람이 뭐 알아야 하지요. 그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패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모세만 보다가 넘어진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봐야 돼요. 하나님 직접 써준 돌판을. 그런데 밑에 아론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앉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수르바베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거 본문 스가랴 학계 안 믿으면요, 초막교 못 갑니다. 다 떨어집니다. 자꾸 사람 보고 당을 짓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뭘로? 다림줄하고 동맹해요. 다림줄만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다림줄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다림질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게 세상 벌이란 거예요. 다림질만 따로 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택해서 지켜야 되지요. 안 택하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요. 아, 예수님 3년 전도에 물고기 보리떡 먹은 사람이 몇천 명이요? 수만 명 아니야? 근데 십자가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요한사도 한 사람 아니야? 오순절에 120명 모여서. 예수님 3년 전도에 120명이 선구자예요. 천년 매요. 우리가 40년 세일을 전하잖아요. 몇명 남았겠어요? 몇 명?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17장에 이제 소련이 내려올 때에 중공이 망해요. 아람이 성읍 무왕 이러지 마또 무너져요. 유다까지 와, 유다까지. 그때 감람산 헌데도 다 떨어지고 이사야 사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 한번 바라봐야 되지요. 성경만 묵상하고 새기고 바라봐야 되지. 아담 해야가 허술하면 안 됩니다. 응? 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은 예수 피로 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근데 구약 때는 포면이기 때문에 열 지파 사마리아에 아모스에게 다림줄 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마사가 싫대요. 다림줄 필요 없고 우리는 금송아지 믿고 복 받고 산대요. 9절. 이삭의 산당들이, 이삭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요? 축복의 아들이죠. 이삭의 산당. 왜 산당이냐?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서 산당이요. 그렇게 예수 떠난 우상숭배 제단. 산당. 오늘 WCC, KNCC는 하나님 볼때 산당입니다. 황폐되며 무너진다. 첫째 하에. 황충이 나오면요. 인 없으면 다 넘어져. 다 잡혀가. 큰 교회 목사 잡혀가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예배 못 들어요. 황충들이 예배 못 들게. 인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는 교회가 적지만 인이 있으니까 항상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증거 마치고 공주 간다니까요. 그럼 공주는 가는 게 문제지. 이 땅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더러운 애굽 땅 보지 말라고요. 벌써 하나님 떠났다고요. 근데 모세 백성들이 왜 애굽에 다시 내려갔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문제, 멋있게 살아보려고. 몇년 살다 죽으려고 40년. 제한적, 수명이 제한돼서 40년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게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속 아프지? 마음 아프지? 나도 마음이 아파. 근데 홍해 건널 땐다100% 건넜는데 왜 요단강은 두 명만 가야 됩니까? 물어볼까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백성 길을 다 막아버렸어. 눈도 막아버렸어. 왜 그랬어요? 이것도 내 백성 아니야. 뱀 새끼들이야. 그게 시범이요. 우리 교훈이요. 오늘 기독교 다뱀 새끼들이요. 왜요?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전부 선악과 먹고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명만 살려줬대. 여호수아 갈렙 그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난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날까지 누구한테 출애굽의 종말이라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구약에 걸로 끝나지. 그저 이렇게 교훈만 되지. 실제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목사들이 말 못하더라고요. 방송 설교에서 들어보니까. 응? 자, 우리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 지금 살아 다시 연인데 이 말씀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다림줄 확실히 잡았어요? 그럼 혼란줄이 없어져야 돼. 잡념, 잡된 생각, 사람 말이 들어서 날 흔들면 안 돼. 난 다림줄에 꼭 굳게 서서 기록되어야 하는 사람이 돼야 정말 삼세 666 이길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무너집니다. 사마리아 왕인데. 그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이거 가짜입니다. 이 WCC입니다.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 죽을 놈들인데 기별하여 가로되 이게 연락의 목자요. 그 가짜는 가짜끼리 통하고요. 진짜는 수레바벨과 통하는 거요. 그 여러분이 누구하고 통하는 거요? 말씀과 통해요? 말씀은 통해야 돼요. 이 말씀, 기록한 말씀 넘어가면 저주 받아요.
자, 아마사가 자기 왕에게 연락했어요. 연락병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말입니다. 아모스가 아모스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왕이 우상숭배하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눈과 귀가 막혀서 오해하는 거, 오해 안 듣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죽어라. 못 견디면 죽어. 너 죽는다. 너 다른 길로 쓰면 죽는다. 그게 아마사가 오해한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다. 이게. 우리는 금송 아니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마사는 뭐 여름 실을 갖고 막 빨리 썩고 막 북박하러 하니까 도무지 안 맞다. 이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왕에게 왕이 어떤 놈이 왔는데요. 그 놈이 아모스라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망한대요. 그 왕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응? 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죽을 사람은요 성경을 받아두지 않아요. 성경이 내게 안 들어오면요 죽었어요. 성경이 예수라니까요. 두 번 들어야 돼요. 유월절 초막절. 응? 자,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게 사는 말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죄값은 사망이요. 아, 그럼 송아지 몇 번씩 죽어야지 당연히 아담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대신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계시록의 예언서를 하나님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본문에 따라가면 돼요. 하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거짓 선지가 참 선지를 막 공격합니다. 선견자야 알긴 알아. 이 예루살렘에 아니 사마리아 될 일을 미리 보니까 먼저 선자 볼견자야 선견자. 그 선견자 쓰다가 나중에 선지라고 쓰는데 명칭이 선견이나 선지나 똑같아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너 집이 유다지 남쪽이지. 북쪽 왜 왔느냐?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너희 집 가서 그만해. 우리는 안 들어.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여원하고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이 성경이 약인데 죽을 사람은 귀가 눈이 막혀서 안 보여 안 들려. 다시 베델에서 여원하지 말라. 베델이 정말 성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복 받았어요. 돌재단 쌓고. 근데 그 열지파는 거기 같이 조집하는 거지. 조상 야곱이 신앙이 아니고 타락해서 탈선해서 응?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예?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아이고 왕 썩을 왕이 뭐 왕이요? 응? 말씀 없는 교회가 뭐 교회냐고요? 지금 한국이나 세계에 세일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쓰레기장이지 쓰레기장. 응? 성소는 구의사 성소밖에 없어요. 정말 첫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당 응? 중앙재단이야. 죽어도 살아 다나야. 여기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도 끌려가지 마세요. 근데 안 끌어내도 제대로 가더라고 또요. 죽으려고. 내가 50년 목회했는데 많은 사람 만났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떠나니까 죽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다 갔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마 듣고 보니까 좀 속이 상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나 보냈는데 나를 몰라본다고. 예? 어느 수르바빌 하나님이 도장밖에 보냈어요. 학교 이장에. 믿어요? 저라도 믿으면 돼. 안 좋을 거 안 믿으면 나빠. 저라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살 길이 없는데. 나는 선지가 아니다. 아마사야 착각하지 마.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란 말이야.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응?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목자야. 양치는 목자. 뽕나무를 비하하는 자라. 잠실에 잠실. 누에 명에서 꽂혔다. 양떼를 따를 때에 내가 사생활에서 유다 땅에 이렇게 농사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예? 누구요?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왔어요. 그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었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들었고 모세도 들었고 수르바벨도 들었고 하나님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무시하지 말라고요. 마귀는 성경을 무시해요. 그 교황이 마귀 들어갔지요? 예? 예수가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거 들을 때 의분이 안 나요? 그 옆에 있으면 그냥 또 바로 차야 돼요. 두드려 패야 돼. 옷을 벗겨야 돼.
이 교황이란 놈이 사탄이 돼가지고 예수를 목욕해. 그리고 다윗이 양떼 치다가 아버지 신부로 가서 골리앗 대장이 말이요 하대도 못 받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이 이스라엘 개 같은 놈들아, 나하고 싸워보자, 나오라 해요. 사울왕이 못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낸 종이 다윗이요, 소년이요, 소년. 그렇게 골리앗을 얼마나 무시해서 투구 벗고 갑옷 벗고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 물맷돌 다섯 개 가는데 하나만 때리니 이렇게 죽더라고요. 돌 역사요. 그 오늘 머리털 누구 손에 있어요? 전부 술을 빼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이 재단에 인정을 못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자, 아모스는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농사밖에 못 지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종이에요, 이제는.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살길 없어요. 예? 그 사마리아가 왜 죽었어요? 왜 390년 썩었어요? 누구 말안 듣고, 아모스 말, 호세아 말안 듣고. 자,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예언이죠? 미리 말한 게 예언이요. 미리 예짜요. 미리 말한, 앞으로 된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마사야. 아자는 같은 아자인데 끝이 다르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듣고 네 백성에게 외쳐서 살려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예수님은 예언하라 했는데 계속 10장 그렇죠. 다시 예언. 오늘 교회는 예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아마사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아내가 마누라죠. 가정이죠. 가정 파괴. 성읍 중에서 창궤가 된다. 아수르가 와서 잡아간다. 예? 우리나라 6.25 동란 당했죠. 인민군들 얼마나 가정 파괴시켰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면 가족 멸망이죠. 다림질 없으면 가족 멸망. 여러분도 가족 구원 받으면 다림질 꼭 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수르바벨 말씀, 머리돌 말씀, 다림질 말씀. 네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며. 그게 사마리아가 없어져. 아수르가 짓밟아.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땅에서,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8장에 가서 망하는 방법이 여름 실과같이 썩는데요. 근데 요절의 말씀이 11절이거든요. 8장 11절에. 지금 사람들은요, 말씀 안 찾아요. 세상 찾지, 돈 찾지, 세상 권력 찾고, 사람 찾아다니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옵니다. 이게 천사년 반인데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 기근은 두 가지요. 육신의 기근은 삶으면 되고 영혼의 기근은 말씀인데 말씀 기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먹고 마시고 많아요. 능덕이 남아 돌아요. 쌀이 지금 썩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바짝 말랐어요. 기간이 왔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했잖아요.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와서 포도주 주워 사 먹어, 도넛을 사 먹어. 왜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주느냐? 양식은 예수야. 요한복음 6장에 영생 양식이야. 하나님 인쳤어. 종말에는 수르바벨이 양식이야. 인쳤어. 예? 그 하나님 떠나는 것은 요 마귀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직접 왔는데도 유태인들은 용을 따라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교황이에요. 예? 유대인이 교황이에요. 예수 보고 귀신들은 미쳤대. 그 말이 뭔 말이야? 교황이 예수는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사탄이다. 그 말이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는 귀신들 좀 미쳤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이. 맞죠? 어찌게 형제 동생이 닮았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다. 응? 지금 속이 상한다. 못 참겠다 정말. 예? 못 참겠어. 그러면 북진에서 푸틴 전거 뒤집어 퍼야 돼.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요. 그러면 스가랴 사장의 수르바벨 물맷돌이면 뭐가 평지대 태산이 거기로 북진한 역사요. 다 우리 갈길 정해놨어요. 그 북진할 사람이 뭘 뒤를 돌아봐. 앞으로 가면 되는데, 예? 북진하는데.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마땅하고 모두는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찾으면 안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 하는 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물이 없어서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 기간에 왔는데 말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12절, 8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세계적이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빨리 왕래하되 얻지 못해요. 말씀 줄 때 주지요. 문 닫아버리면 말씀 못 얻어. 그 증거 마칠 때 전사는 반만 말씀 주지 후사는 말씀 못 받아요. 그게 그렇게 전사는 많이 귀한 거예요. 한 일의 동안에 절반 잘라서 앞에 것이 알고 만드는 거고 뒤에는 쭉쭉이 버리는 건데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세일이 없더라. 구의사가 없더라. 구의사부터 하늘에 갔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이 단베델의 송아지거든요. 오늘 금덩어리 있는 교회, 돈 교회,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망한다겠죠. 그게 말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는 길이 출애굽인데요. 자, 출애굽이 얼마나 역사 안 가죠? 한 줄 보고 갑시다. 14장. 자, 출애굽 14장 모세 역사. 우리 그 그림자인데요. 우리는 실배 강한 역사요. 자, 모세 백성이 제 홍해 건너왔어요. 바다가 바짝 말라서 신발 신고 건너왔다고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죽어서 거기서 한 명도 안 남았어요. 14장 13절. 자,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의 승리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보고 가만히 기다리래. 역사는 하나님이 할 게 있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 게 있게 너는 가만히 모세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그런데 전부 잔소리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와서. 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긋지긋하지. 400년 종살 했지. 다시는 너희 눈앞에 애굽 사람 안 보인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당 천주교 교황 죽여버린다. 앞으로 내 눈에 못 본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싸움은 하나님 싸움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요. 우리에게 맡겨줘. 그렇지. 우리는 전쟁 못해요. 승리를 주님께 승리한 것이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서니 선두로 서서니 너희 따라 모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따라갈 거지요. 여호와를 따라가야 돼. 이사 40장 27절 원통하냐고 왜? 근데 새 힘을 줄 때까지 원통해. 기도하라고. 그 기도 받으면요, 기도 성취되면요,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고레스 나가면 배사사 목 잘라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도 처음 당한 일이라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손이 지팡이 내밀어 그 내미는 게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니라. 이런 일이 처음 있었죠. 이번에는 공상당 갈라져요. 공상당 홍해요. 홍마요. 홍해바다요.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났거든. 붉은 바다. 그 홍자가 같은 홍자예요. 붉은 홍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니 마귀는 요 강팍해요. 여러분 혹시 속이 막 찢어지고 막 분이 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욕설이 나고 강팍해요? 그 마귀요. 성령은 겸손해. 조용해. 겸손은 온유. 성령은 온유한 신이요. 예수가 온유하기 때문에 당나귀 새끼 탔어요. 창피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이 망해야 하나의 영광이 돼요. 소련이 망해야 하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 사명이 우리 재단 사명이에요.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 이스라엘 진주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사람 미가엘 사자지 쓴 천사요. 옮겨 그 뒤로 그게 홍해 건널 때 미가엘 천사 동원됐지요. 그 다니엘 12장의 종말에 5개월 때 미갈 동원돼요. 우리 제단은 미갈이 지킨다고요.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주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뒤로 옮겼어요. 그게 사라가 뒤로 가니 구름 기둥 뒤로 가는 거예요. 왜? 뒤에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 용이 따라와. 애굽이. 그렇게 딱 막아서 오지 마. 그래, 이스라엘 다 거느리지 말고 있다가 다 거는 다음에 모세가 바다를 가르치니까 물이 붙어서 다 죽었잖아요. 그 내용인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려 선이, 주의 사라가 딱 선이 구름 기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편에는 캄캄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흑암. 구름이 딱 있는데 주의 사자가 딱 섰는데, 이 편은 이스라엘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같은 밤인데 이스라엘은 빛이 있고 애굽은 흑암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불탈 때는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답답하고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신경질이 나고 못 살겠어. 꼭 죽고 싶어. 그런데 수르바벨은 세상은 어두워도 마음이 빛이 있어. 환해. 광명이라. 그래서 대강 아니요? 어둠이니까 대강이지. 소강이요, 대강이요. 자, 그래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편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애굽은 죽을 놈들이야. 공산당 죽을 놈들이야. 푸틴이 죽을 놈이야. 하나님이 루스프라 하면요, 그 죽을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그 놈이? 하나님이 루스프라고? 아, 정말 화가 나네, 화가 나. 그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성령이 지금 화가 난다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그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을. 그 바다 깊이가요, 2213m 이렇게요. 홍해 바다 깊이가 재보니 있게 2000m, 2km. 바다 수직이 2km라는 거예요. 2km가 얼마요? 응? 심지 절반이야. 크게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여기요, 백두산 천지문요, 384m야. 얼마 안 돼. 세 발의 피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는데, 이게 이사 11장 16일 있죠?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애굽 때? 출애굽 때 갔다 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 박개를 벗겨서, 그 자전거지, 자전거 줄 있지, 줄. 그 벗겨지면 못 가잖아요. 그 끝에 옛날 번개도 엔진이 없으니까 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끄고 마차가 수레인데 그 줄을 벗겨서요.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을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여성에게 바다가 붙었어. 근데 애굽은 하나도 없어. 다 수장돼 죽었어. 이거 누가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제단도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상 몇 절이요? 6절. 그래서 바로가 첫째 짐승이죠. 그럼 일곱째 짐승도 이렇게 망하는 걸 보여줍니다. 알파 오메가라. 알았어요? 그 소련이 망해서 75년도요, 5월 15일에 은폐 십자가 앞에 붉은 빛 꺾어졌다고요. 그만 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주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십자가 저주받고 우리를 해방식의 진리로 자유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피로 산 값이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종이 되었으니 순종해서 충성된 종 되어서 많은 상을 받는 복된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